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기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중동 지역에 전쟁이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사실상 남중국해, 그다음에 아덴만, 홍해 이런 해상 지역이 수출 수입하는 하물선이 드나드는 항로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공격을 하고 통행을 못하고 선박을 나포하고 거기를 독차지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하마스가 처음에 전쟁을 일으켰나요? 아마 하마스인 줄 압니다. 하마스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마 하마스가 지금의 초토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지원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고 인지를 해결 못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정과가 별로 좋지 않다 해서 시민들이 별로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레바논,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또 전쟁이 적극 전쟁에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로 일대일로의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거기 아덴만이라든가 홍해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완전히 다른데로 이주를 시키고 세계 공동 비무장 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야 앞으로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란 군사력은 비슷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지형적으로 이란이 상당히 요새 지역에 가까운 이란의 국토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가 이란 중동 전쟁에 개입을 할수 있도록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밸런스 그러니까 전쟁 구도가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러시아가 전쟁을 해야 되고 중동 전쟁에도 지원을 해서 개입을 하도록 만들어야 전쟁 구도가 맞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러시아 자체가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해서 일으켰잖아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했겠는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보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드론이라든가 각종 무기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전쟁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러시아, 이란, 중동 지역에서 전쟁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크라이나에서 승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러시아도 큰 타격을 입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어느 곳이나 다 타격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목이고, 댐, 그다음에 군사시설, 그다음에 전력시설 이런 데는 공격을 하지 말라. 그까지 도달할 수 없는 무기를 지원해준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한다고 해도 평화가 오지 않아요. 힘은 힘으로 보여줘야 줘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하지만은 중동 지역에서 확실한 교훈을 남겨야 다른 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만일에 중동 지역에서 별로 좋은 전과도 달성하지 못하고 별로 마이너스 전과를 거두면서 전쟁을 끝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지금의 중동 지역의 전쟁은 이란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그 전쟁 구도가 밸런스가 맞으면서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마스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초토화하지 못해서 인질을 구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불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시설이 17위, 18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비등비등합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최신 미사일을 파키스탄에다가 한 방을 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력을 한번 과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란도 북한하고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란이라는 나라는 동북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란에서 동시다발 전쟁을 같이 일으킵니다. 북한하고 한국하고 만일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또 이란이 지원할 것이고 이란이 또 동시다발로 전쟁을 저런 식으로 이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만이라든가 남중국해, 그다음에 아덴만, 홍해, 남중국해 이런 데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걸려 있어요. 바닷길을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 만일에 나라마다 자기의 지역을 해리 단위로 몇 해리까지
그 지역은 우리 거다. 그러면은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중국 저기 바다기 때문에 다른 배는 다니지 말아라. 그러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거기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과연 그것이 중국의 그 땅이고 해양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제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공동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국제 유엔에서 유엔 헌정에도 그렇게 만들어놔야 해요. 안 그래요? 그래, 완전히 남중국해에는 해리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중국의 바다 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배도 다닐 수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완전히 막혀버리잖아요. 막혀버리면 국제 선박들이 뭐 수출입을 한다든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드나들어야 하는 길인데 중국 땅이라 해서 전혀 못 다닌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닐 수 있게 국제 공동 항로 구역을 별도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지역은 전 세계가 어떠한 배도 보호를 받고 다닐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아덴만 홍해에서 자유진영 국가의 하물선만 침몰시키고 나포를 하고 하는 것은 자유진영 국가에서 가만히 볼수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 3차 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중하게 교훈을 남겨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유튜브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뭐 너무 과격하게 한다. 하지만은 전쟁은 누가 시작을 했어요? 하마스가 먼저 했잖아요. 그냥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초토화시켜서 항복, 굴복을 시키지 못했다. 지금 현재. 그것은 후방에서 지원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란, 레바논, 그다음에 하마스 이런 세력들하고 여러 군데서 한 나라가 전쟁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긴 됩니다. 사실상. 그렇지만은 거기서 확실한 교훈을 보여주고 아덴만이라든가 홍해, 늘상 우리 한국에서도 아덴만의 우리 하물선이 나포돼 가지고 우리나라 부대에 가서 구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고 배를 빼내오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었잖아요. 그 전에 우리나라도 아덴만 배를 인질로 삼아서 돈을 내놓으라. 갱단이. 그래서 돈을 주고 배를 빼내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 완전히 아덴만이라든가 홍해에 있는 배를 이용한 거기에 배를 완전히 인질로 잡고 벌어먹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그 부근에는 완전히 이주를 시키고 완전히 세계 공동구역으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전 세계의 화물 물동량이 15% 이상 거기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요. 거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 전쟁 때문에 석유값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홍해라든가 아덴만 직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회
바닷길, 그러니까 우회 항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운임이 들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름길 항로가 바로 아덴만 홍해인데, 그리로 가면은 빨리 가고 시간도 단축되고 운임도 덜 들어가서 물가도 안정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 아니고 전 세계의 나라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나라들이 먹고 사는 그 목구멍의 그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이번 기회에 그 1대1로의 그 완전히 그 교훈을 재정립을 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서 그 중동에서 다시는 아덴만이라든가 홍해에서 화물선을 공격하고 자유진영 화물선을 납포하고 그 공산진영 화물선을 보호하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보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러한 국제 중동정 그 지정학적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은 점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 오염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데 나라들마다 그 선거철이면은 그런 근본 원인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얘기 안 하고 정부의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국민을 속이는 그런 선거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의 국제 정세가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의 물가 앙등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 전쟁 때문에 환경 파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앙등이 올라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인데 그런데 원인이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선거철만 되면은 국내든 뭐 외국 국가든 보면은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현 정부를 선거를 통해서 바꿔서 정치하는 사람을 바꿔서 내쫓고 우리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렇게 전 세계 그 국민들을 속여서 선거 홍보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걸 봅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국민들이라는 게 다 알지 못합니다. 거기 속아서 아 그렇구나 해서 표가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래요. 내가 이제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해 보면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가 참 좋은 시절이고 물가가 안정돼서 지금의 그때가 정말 그립다. 이런 얘기를 어제도 써놨더라고요. 내가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선거철에 그 국민을 속여서 그 선거에 선거 운동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작전 세력들이 카페에 가입을 해서 글을 그렇게 올렸겠지요, 당연히. 거기에 국민들이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글을 올려요. 올립니다. 올려요. 그렇게 하니까 표가 많이 들어오더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 많아요. 지금의 이 동네 사로도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 들어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못해 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옛날에 전두환 시대 때는 정말로 그 물가 하나는 정말로 싸게 편안하게 생활했는데 그때 그립도 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에요. 몰라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페에서 선거운동 작전 세력들이 그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사실상 그것은 가짜 뉴스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